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과 세계은행의 교육혁신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서 우리 교육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키워내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 제도약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교육 정책이 경제 정책과 함께 국가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창조 경제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더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로 혁신을 이끌어내는지에 개인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이 혁신을 이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키워내는 원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한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 인재 양성 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세계은행 김용 총재는 한국이 우수한 교육 체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경쟁과 높은 사교육비, 교육적 불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과 소통, 동기부여와 인내력 등 비인지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조연설에 앞서서는 박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우수한 교육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접견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제도약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